네, K 컨텐츠 이야기 좀더 해야겠습니다. 스튜디오 D래곤 오늘장에서도 역시 뭐 사거래일제 특히 오늘장 4% 넘게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좀 드려볼까요? 스튜디오 D는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지난주였죠. 네. 한번 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려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튜디오 D래곤 같은 건타 콘텐츠 업체에 비해서 주가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타 업체들은, 차 이제 기업들은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시세 분출을 한 번씩 강하게 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부족해서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계속 빠졌고요. 이제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빠진 주가였었는데, 이번에 이제 DP와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으로 이어지는 네. 좀 흥행이 성공이 되면서 추세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3, 4분기에 연이어 넷플릭스 자체 드라마도 이어지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앞으로 이제 드라마가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관심 가져도 좋을 상황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제 뭐 워낙 대장 기업이었는데 대장이 안 가는데 이제 밑에 기업들이 갔으니까 대장 종목도 가게 되면은 다시 밑에 있는 이제 관련 업종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K 컨텐츠 이제 OTT 관련주들은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차트 보면서 좀 매매 전략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일단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한 8만 2천, 2, 3천 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행히도 추세 반등에 성공해서 이제 막 오늘 저항선을 강한 매수세로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강한 매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매매 주체를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걸로 끝날 게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한 9만 원 중후반, 10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당장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이제 11월에 있는 디즈니 플러스의 상류까지 보셨을 때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디즈니 플러스의 상류, 그때까지 상승 탄력을 좀 기대해봐도 좋다, 스튜디오 드래곤. 하지만 그동안 좀뭐또 조정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지수에 대한 어떤 영향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오히려 이런 가벼운 콘텐츠 업종이 이제 헝다 그룹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좀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보통 지수가 떨어질 때는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기반의 이제 주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가 어쩔 수 없이 빠지게 되면 반도체 업종이 빠지게 되고 혹은 이제 유동성이 빠지게 돼서 고점에 있는 2차 전지가 빠지게 될 경우에 전체적으로 섹터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사실 이제 경기에 크게 반응을 안 하는 종목이기 섹터이다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그 영상 콘텐츠들 올라갈 때그 지난 주말에도 뉴나 쇼박스 같은 경우도 상승이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쇼박스 막9% 넘게 빠지고 있고 해서 영상 콘텐츠라고 해서 마냥 기대만 갖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오랜 동안 장기 투자 이게 가능할지 조금 우려스러운 면도 있어서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콘텐츠 업종은 이제 앞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제 드라마 라인업이라든지 기타 이제 추가적으로 누구와 계약을 해서 얼만큼의 드라마를 이제 제작하기로 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앞으로도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잘 이루어져 있고 지금 오늘은 뉴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콘텐츠 제작도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는 앞으로 드라마 라인업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혹시나 선호하는 뭐 배우들이 있으면 이제 그 배우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 맞아요. 배우의 라인업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